억압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적응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나왔다라는 거는 어떤 점이 저 사람한테는 안 맞아서 나왔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콘텐츠가 AI에 의해서 잘 확장이 되는 거야.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니즈가 뭔지 사람들이. 왜 저 사람도 꿈의 직장을 그만뒀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결론은 그거야. 왜? 내가 정말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진로라고 선택해서 가보니까 실제로 그게 허상이었다는 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허상이어도 해요. 왜? 돈아, 머니하고 연결돼 있잖아. 내 현실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런데 너무 재밌게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신기한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자꾸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의 진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고상하다, 깔끔하다, 이러면은 동물 분야를 갔었어도 힘들 수 있다는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갔는데도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공무원 그분처럼 내가 좋아하는 안정적인 워라밸의 분야를 갔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안 맞았던 거야. 내가 잘하는 거는 표현하고 막 창의적이 이런 게 잘하는 건데, 좋아하는 분야를 갔는데 맨날 똑같은 일을 시키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삼각형, 피타고라스의 정의, 삼각형, 여기에 우주의 원리, 모든 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철학하고 수학은 같이, 옛날에 그 그리스부터 시작할 때는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 모든 것이 통한다고 했어요. 이게 애니어그램의 원리예요. 애니어그램. 그러니까 균형이거든요. 사람은 균형. 네, 균형적인 사람이 소통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그렇죠. 이 균형, 이 진로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자, 삼각형의 균형입니다. 뭐, 의미, 여기 써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를 곰곰이 보니까. 자, 그래서 의미와 자기가 잘하는 분야, 아, 잘하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 즐거움이 있는 분야. 즐거움이 있는 분야, 아까 지금 저한테 채팅을 해주셨잖아요. 그 분야와 내가 잘하는 동사, 그걸로 진로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잘하는 게요. 잘하는 게 가르치는 거, 표현하는 거, 코칭하는 거, 여기 써놨어요. 이런 걸좀제 스스로 제가 이제까지 이제 했던 어떤 그런 경력을 비하면 이게 조금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이쪽으로 활성화 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 코칭하고 잘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근데 좋아하는 분야, 요게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려면요. 잘 돌아다녀야 돼요. 일단은 이 성향 자체가 막 돌아다녀 사람을 만나는 거를 좋아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이 강사라는 게 폭발적으로 어떤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분야일 거야. 근데 저는 내 MBTI 성향상 제가 F2도 딱 E가 이 성향이 딱 중간이에요. 의도적인 이해예요. 제가 사실은 조금 I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만나면 좀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제가 막 웃어는 주는데 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비대면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비대면. 제가 저를 가만히 저를 관찰해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요. 출장 가는 걸 싫어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잘해도 강의를 재밌게 잘한다는 그 평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출장 가는 거 싫어하니까 지방이라든지 어떤 그런 액션이 많은 곳에 저를 노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샘플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비대면 컨텐츠를 제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비대면 컨텐츠. 안에서 할수 있는 비대면 컨텐츠.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틈새로 가보니까 나는 좋아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 비대면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코칭을 하긴 해. 잘해. 그런데 좋아하는 분야가 비대면이어야 돼. 이런 약간의 차이가 느껴졌어.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성, 꿈의 방향성 직업 만들기예요. 제가